돈 버는 게 지친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가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막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서 뭐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방법으로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지친다고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누군가를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는 다르게 표현하면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이 최면 상태를 정말 잘 만들어내면 돈 버는 게 지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덜 자고 밥을 덜 먹어도 지치지 않고 힘이 계속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돈 버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진짜 문제는 최면 상태를 잘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면이란 말이 낯설 수 있지만 설득, 협상, 세일즈 이런 단어들이 모두 최면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익히면 설득과 협상, 세일즈까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최면 상태를 잘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을 가르쳐 드려볼게요. 결국에 상대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즉 상대를 심취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부터가 무언가에 아주 깊게 심취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시계만 쳐다보면서 빨리 시간 지나가라, 오늘 점심 메뉴 뭐지?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수업에 심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지식을 남에게 전달할 때도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반대로 수업을 할 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공부했던 그런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심취했던 애들만이 남들도 심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일에 심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재미도 없고 계속 이어지기도 어려워질 거고 남한테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돈 버는 게 지쳤다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일에 심취했는가 이걸 다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심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의 일적인 퍼포먼스가 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며 더 이상 일하는 게 지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진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간디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날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얘기하면 도통 듣지 않으니까 대신 한마디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디는 부탁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3개월 뒤에 다시 찾아오라 이렇게 하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석달 뒤에 그 여인이 아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죠. 간디는 그제서야 아이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줘요. 단 것을 먹고 싶어도 참아내면 분명 지금보다 키도 커지게 되고 힘도 세질 거란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면서 활짝 웃으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여인은 살짝 궁금증이 생긴 거죠. 간디에게 질문을 해요. 석 달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이가 곧바로 따랐을 텐데 왜 석 달 뒤에 오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디가 답하죠.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 석 달 동안 우선 저부터 설탕을 먹지 않았죠. 그랬더니 몸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아들에게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라고 확신에 차서 권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간디는 스스로 먼저 심취한다는 진리,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이가 간디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해보면 간디는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뒤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아이한테 진정성 있게 계속 설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간디의 말은 그 아이의 무의식까지 더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간디가 석 달 동안 미리 경험을 스스로 해보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간디의 설득은 그 의심이 훨씬 작아졌겠죠. 이런 진리를 실천하는 건 간디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영어 배우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진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류 배우들은 모두 스스로 심취하는 것의 달인이에요. 데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는 뇌성마비 예술가의 역할을 맡았을 때 촬영 기간에 거의 실차에서 그냥 꼼짝도 않고 다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를 했고 자리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뇌성마비 환자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해서 심취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왼발이라는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는 알라바바라는 오지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실제 모이칸처럼 사냥을 했고 그 사냥에서 잡은 음식만 먹기도 했죠. 이 배우의 재밌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스필버그 감독이 루이스한테 링컨을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루이스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스필버그는 루이스가 아니면 영화 찍지 않겠다면서 계속 8년을 기다리면서 결국엔 루이스의 승낙을 받아냈죠. 근데 루이스는 스필버그한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링컨 그 자체가 되게 연구하고 링컨처럼 말하고 생각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루이스는 배역에 몰입하다 보면 그 인물이 말을 건네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심취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링컨을 연기하니까 심취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심취되지 않은 상태로 타인을 심취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막히게 되고 또 지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제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스스로 심취하는 것에 시간과 제대로 된 노력을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분야에 따라서 심취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경지가 존재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먼저 인지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